오늘 그쪽에 그 100페이지 저당권, 그지? 100페이지 무슨 권? 저당권, 그죠? 그 다음 그 1번은 틀린 것인데, 그죠? 저당권에서 틀린 것인데, 2번인데, 그죠? 2번 무슨 대위? 물상대위. 근데 여러분, 2번은 물상대위는 갑이 을에게 돈 빌려주고, 갑은 채권자, 을은 채무자인데, 채무자 집에 저당권 설정해놨을 때, 자, 그럼 요 집이 불나가지고 없어져 버렸다, 저당권을 소멸한다, 이게. 그럼 요 집이 무슨 보험? 화재보험금으로 바뀌었다. 그지? 화재보험금으로 바뀌는구나. 안 가면 토지에 저당권을 승인했는데, 토지가 강제수용 돼가지고, 강제수용, 무슨 수용? 강제수용이 돼가지고, 수용보상금을 받게 됐다. 보상금 청구권. 이런 것을, 그럼 어쨌든 화재 집이 없어져 버리거나 수용은 무슨적 취득이니까, 원식 취득이니까 요 저당권은 뭐 한다? 소멸한다, 이게. 하는데 요 집이 무슨 보험금? 화재보험금, 수용보상금. 또 만약에 요 옆집에 사는 병의 실화로 이 집 전체가 불나가 이 집이 없어져 버리면 저당권 소멸하는데, 그럼 여기서 특히 요거 병이 실화로 저당권 설정에는 집이 불나버렸다. 그럼 가장 열받은 건 누구? 소유자지. 소유자가 불법 행위를 이유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금을, 불법 행위한 무슨 배상금을? 손해배상금을 누가? 요 저당권자가 뭐 하면은? 압류하면은 무슨 대위? 물상대위. 그럼 화재보험금, 수용보상금, 불법 행위 손해배상금을 누가? 저당권자가 직접 압류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압류하면 제일 좋고, 그 다음 또 다른 사람이 압류했을 때도 저당권자는 배당에 뭐 참가만 하면 된대. 예? 그러니까 요거 꼭 기억한다고. 옆집에 사는 병의 실화로 집이 불나버렸다. 그러니까 요 집이 없어져 버리면 저당권 소멸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요 뭐 불법에 의한 무슨 배상금,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소유자가 제3자한테, 그러면 저당권자가 뭐 설정자가 받게 되는 불법의 손해배상금을 무슨 이유? 압류하면 무슨 대위? 물상대. 반드시 저당권자 자신이 압류할 필요는 없고, 제3자가 압류했을 때는 배당에 뭐해야? 참가. 제일 중요한 거는 보험금, 수용보상금, 손해배상금을 누가? 요 종전의 소유자가 받기 전에 미리 압류, 청구권을 압류. 그 다음에 또 요 조심해야 될 게, 저번에 우리 그 물건 변동할 때도 강제 수용돼갖고 강제 수용된 경우는 뭐 없이, 등기 없이 수용기관이 무슨 건 취득한다? 소유권. 근데 협의 취득, 무슨 취득? 협의 취득 하면은, 그는 수용이 아니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로부터, 공공단체가 개인에게 뭐 한 거? 매수 한 거. 그런 경우는, 저당권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뒤에 나오는데, 그지? 그래서, 요 1번에는 몇 번? 2번. 2번은 압류는 주어권고, 1번에 2번 저당권자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OX, X, 그지? 그거. 그래서 이 물상대위 묻는 거고. 자, 그럼 1번 가는데, 1번에 1번. 여러분, 특정의 채권 하면 저당권. 불특정 다수의 채권 하면 뭐? 근저당. 장래가 중요한 단어가 아니라, 그 뭐, 특정의 채권 하면 무슨 건? 저당권. 불특정 다수의 채권 하면 무슨 저당? 근저당. 그치? 조심하고. 그 다음에, 그 3번도 가는데, 3번도 중요한 지문인데, 3번은, 여러분, 그죠? 자, 1번 저당권, 2번 지상권, 또는 전세권자는, 자, 요 1번이 실행한다. 뭐 한다? 실행하면 말소 기준 권리 몇 순위 빨리? 1순위지. 무슨 것? 깨끗. 나가야 된다, 안 나가야 된다? 나가야지. 그럼 쓴다, 못 쓴다? 못 쓰잖아요. 그럼 1번이 실행한다? 계속 사용하려면은 실행을 막아야 될 뭐가 있다? 이익이 있다. 변제해야 할 이익이 있다. 예? 그래서 후순위 무슨 권자는, 용익권자는 변제해야 할 이익이 있지만,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 요 3번 저당권자가 있다. 1번이 실행한다. 막아야 될 이익이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 꼭 기억한다. 그럼 요거
꾸준히 저당권자 변제하고 근저당 말소, 아, 저당권 말소 청구할 수 있다. OX? X. 근데 후순위 무슨 권자는, 여기 권자는 변제하고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제3취득자. 요거 잘 된다. 후순위 용익권자는 제3취득자로 변제해야 할 이익이 있지만 후순위 무슨권자는 저당권자는 변제해야 할 뭐가 없다? 이익이 없다. 그게 어디냐면 그 3번 저당부동산의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는 하면 1번 무슨 권 빨리 저당권, 2번 지상권 그런 말이지. 그러면 1번이 실행한다. 그럼 계속 쓰려면 지상권자가 변제해야 할 뭐가 있다? 이익이 있다. 그래서 지상권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무슨 제하고 변제하고 소멸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까? 예. 근데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취득한 후순위 저당권자는 변제하고서 소멸 청구할 수 있다 나오면 OX? X 그렇게 나온단 말이지. 지금 무슨 말 하는 줄 알아들었습니까? 예. 중요하다, 그거. 그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그 5번 저당권이 설정된 낮에 건물이 축소된 경우 하면 이건 무슨 경매? 일괄 경매지. 토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되더라도 저당권자는 건물 매수 대금에서는 무슨 변제 없다? 우선 변제 없다. 그지? 맞습니까? 예. 무슨 경매? 일괄 경매 되라. 토지에만 저당권 이후에 무슨 축? 신축. 하고 실행 당시 동일하면 무슨 경매? 일괄 경매. 그럼 일괄 경매한테 무슨 대금에 대해서는 토지 대금에 대해서 우선 면제받고 건물 대금에 대해서 우선 면제받을 수 없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그 다음 오른쪽 갑니다. 틀린 거 아닌데, 자, 저당권 설정자가 설정 후에 건물을 뭐 했다? 자, 설정 후에 건물을 축소하여서나 하면은 설정 당시에 뭐가 없다? 건물이 없고 토지의 저당권. 그럼 설정자가 축소, 설정자 축소하였고 축소하였다, 고가 있다 하면 무슨 경매 될 수 있다? 일괄 경매 될 수 있는데, 경매 당시에 제3자가 건물을 뭐 하는 때, 소유하는 때 하면 실행 당시에 같다 다르다? 다르다. 무슨 경매 없다? 일괄 경매 없다. 그럼 거기는 핵심 단어가 뭐가 핵심 단어고? 경매 당시 제3자가 건물을 소유하는 때 하면 실행 당시에 같다 다르다? 다르다. 무슨 경매 없다? 일괄 경매 없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이분은 거의 막 그 지붕은 같다. 예를 들면 저당권자는 반드시 무슨 자라야? 채권자 됐습니까? 제3자를 채무자, 제3자를 채권자 하는 계약하면 유효 무효? 무효. 근데 3자 뭐? 합의. 이번은 뭐라는 단어가 있노? 합의가 있고 제3자에게 기속되었다고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제3자 명의 저당권 그대로 뭐다? 유효하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 저당권, 자, 몇 개 이전? 두 개 이전. 저당권, 채권, 저당권 몇 개 이전? 두 개. 몇 개 이전? 두 개. 채권만 이전하면 저당권은 자동적으로 소멸한다. 저당권만 따로 떼어서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채권만 따로 떼어서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채권만 따로 떼어서 이전하면 저당권은 맞나? 소멸. 그럼 주어 피담보 채권만 분리해서 양도하면 뭐 오 하면 저당권은 자동적으로 뭐한다? 소멸. 근데 주어 앞에 무슨 것만 저당권만 분리해서 하면 OX, X. 그게 지금 몇 번이냐 하면은 몇 번? 3번 그죠? 아이고 그죠? 3번은 그거하고 또 다른 내용인데 죄송합니다. 자, 저당권 설정이 어쨌든 요 설정자는 무슨 자는? 저당권 설정자는 무슨 권한이 있어야? 처분 권한이 있어야. 그 다음 또 이전도 몇 개 이전 빨리? 두 개. 몇 개? 두 개. 채권만 따로 떼어서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저당권만 따로 떼어서 이전하는 거는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3번은 이번에 3번은 딱 중요한 지문입니다.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 행위는 하면 뭐 한마디로 해서 저당권 설정자는 무슨 권한이 있어야? 처분 권한이 있어야 하는 거. 그죠? 막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5번도 늘 잘 내는 지문입니다. 어디 끊노? 후 끊고. 이미 돈 갚았습니다. 완불하면 하면 저당권은 무조건 유효 무효? 무효. 근데 말소 안 된 상태에서 그게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다른 사람이 그 말소 안 된 저당권에다가 압류 감유해도 그건 유효 무효. 그거 소멸 후에 끊고 핵심 단어 뭐 후에 소멸 후에 피담보 채권 전부 명령을 받아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거나 안 그러면 저당권에 압류 감유해도 유효 무효 되겠습니까? 예,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틀린 거 3번 틀린 거. 여러분 그 2번인데 그죠? 여러분 부합물 종물 과실 나오면 무슨 규정? 임의 규정. 그건 특약으로 원래는 부합물 종물에는 저당권 미친다. 그럼 부합물 종물은 강행 규정, 임의 규정. 임의 규정. 그래서 부합물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 하는 약정할 수 있다. 있다. 하는데 그걸 대항하려면 뭐 해야지? 등기, 특약 같은 거죠. 등기법 문제다. 등기법도. 그래서 2번, 3번에 2번, 종물에는 미치지 않는다 하는 약정은 주어 끊고, 뭐 하지 않았더라도,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효력이 있다. OX? X. 등기 안 하면 제3자에게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그런 거 같고요. 그럼 1번은, 1번도 기본적인 거죠. 여러분, 물권적 청구 했잖아. 지역권과 저당권은 무슨 청구이 없다? 반환 청구이 없다. 1번은 그런 거고, 그죠? 나머지 여러분 그 다음에 3번은 핵심 단어 경우 끊고 3번은 경우 끊고 경우 다음에 주어 뭐가 채무자는 하면 무조건 무슨 부 전부 채무자는 나오면 무슨 부 전부 채무자가 아닌 뭐 채무자 이외자 제3취득자 물상 보증인 나오면 뭐 비담보 채권만 지연배상 몇 년분 1년분 되겠습니까? 예. 채무자는 나오면 무조건 무슨 부? 전부. 그 다음 4번 나왔네. 4번 요거, 아까 4번. 요거. 채권만 따로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뭐, 저당권만 앞에 뭐가 나오는지 조심해야 되죠. 그 4번은 무슨 건은 저당권은 분리하여 다른 채권을 담보로 하지 못한다. 저당권만 따로 분리해서 다른 쪽으로 이전하거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되겠습니까? 예. 그다음 5번은 여러분 아까 5번은 아까 수용 보상금 강제 수용돼 가지고 수용 보상금에 대해서는 무슨 대위? 물상 대위 있지만 아까 협의 취득 하면은 매매된 거다. 뭐 된 거? 매매대금 무슨 대위 없다. 물상 대위 없다. 꼭 기억한다. 5번 짱 중요 그지? 되고 있습니까? 예. 또 나왔네. 4번에 2번 틀린 거. 무슨 건은 저당권은 분리해서 양도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주어가 뭐고 주어가 저당권은. 근데 피담보채권은 저당권과 분리해서 양도하면 뭐 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채권 피담보채권인지 저당권인지 그거 구분해야 되겠네. 그다음 5번 갑니다. 여러분 자 5번은 보면 갑은 을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갑은 채권자입니다. 을 담보하기 위해서 을의 X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했고 그 후 병이 X토지에서 저당권 그러면 자 을이 몇 번? 1번 병이 2번 을이 1번 병이 2번 을이 몇 번? 1번 병이 몇 번? 2번 그럼 5번으로 갑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 그죠 무효등기 유용 이렇게 했을 때 저번에 갑 자기 혼자만 있단 말이지 갑 저당권 갑 자기 혼자만 있는 경우는 4월 1일 돈 갚았다 완불함 하면은 이건 4월 1일 날 유효 무효 무효 무효등기 유용 했잖아요 그죠 10월 1일 날 다시 돈 빌리면서 돈 좀 빌려줘서 좋다 빌려줄게 돈 못 갚으면 어떻게 담보물 제공해 종전의 저당권 말소하는 거 있잖아요 그대로 씁시다 하면 10월 1일부터 유효 무효 유효 그러나 2번 이렇게 병저당권이 있으면 우리는 앞순위가 소멸하면 2순위가 매순위 1순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무효등기 유용은 허용하지 않는다 지금 이것죠 1번 뭐 갑 2번 뭐 병 하니까 이거는 만약에 갑의 등기를 무효등기 유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몇 번 5번 5번에 5번 되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갑저당권 등기가 뭐인 경우는 무효인 경우 병의 저당권이 존재하더라도 갑과 을은 갑의 저당권 등기를 다른 채권은 담보를 위한 저당권 등기로 유효 있다, 유용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그치?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그 다음 4번 중요합니다. 4번. 4번은 여러분 불법 말소. 무슨 말소? 불법 말소 하면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불법 말소 하면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는데 경매, 매각 이런 말 들어가면은 말소 회복은 허용하지 않는다. 병의 경매 신청 X 제3자에게 매각되더라도 갑의 재산권은 회복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5번도 틀리고 4번도 뭐다? 틀리고 4번은 무슨 각? 매각이 핵심 단어죠. 그제? 무슨 각? 매각. 그 다음에 3번은 여러분 등기는 취득요건이다. 등기는 무슨 요건? 취득요건, 효력요건, 존속요건이 아니다. 무슨 요건이 아니다? 존속요건이 아니다. 그래서 3번은 틀린 게 무슨 요건? 존속요건 이렇게요. 그 다음에 2번은 을이 됐습니까? 자, 누가? 을이. 누구에게? 을은 채무자입니다. 채무자가 변제하면 끊고 무슨 등기하지 않아도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유효. 그래서 맞는 건 몇 번? 2번. 1번 핵심 단어. 저당권을 항상 양도는 분리해서 양도하는데 앞에 저당권인지 채권인지 저당권을 분리해서 양도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딱 요 5번 요게 중개사 딱 전형적인 스타일이다. 되겠습니까? 요런 식으로 항상 지문 지문마다 뭐가 있다? 쟁점이 있다. 그치? 그 다음에 뭐 6번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고 다 미칩니다. 그죠? 그 다음 7번 옳은 거. 옳은 것이 어렵습니다. 옳은 게 어렵다. 7번 무슨 대위? 물상대위. 여러분 아까 이제 물상대위는 저당권자 자신이 압류해도 좋고 제3자가 압류했을 때는 배당이 뭐 해야? 참가. 그럼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건은 누가? 설정자가 돈을 받기 전에 뭐 제3자가 압류하든 저당권자가 압류하든 이미 설정자가 받아버렸다. 무슨 대위 없다? 물상대위 없다. 그래서 7번 제3자에서 압류된 경우는 물상대위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전세권의 저당권 설정해놨잖아요. 그냥 저번에 전세권의 저당권 설정해놨다. 기간이 만료됐다. 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 소멸하고 저당권도 소멸하는데 이때 설정자는 일단 누구한테 돈 준다? 전세권자에게 주는데 주기 전에 뭐 요 전세금 반환 채권을 무슨 권자가 소멸한 저당권자가 무슨 이 미리 압류해야. 그래서 저당권자는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는 실행할 수 있다 없다? 없고 채권을 미리 뭐해야? 압류. 그게 지금 전세권을 저당권을 목적으로 한 경우 저당권자에게는 물상대위 인정되지 않는다가 아니고 뭐 인정된다. 그 다음 설정자가 아까 물건을 받기 전에 미리 뭐해야? 압류. 이미 설정자가 받아버렸다. 물건이나 돈을 받아버렸다. 무슨 대위 없다? 물상대위 없다. 인도한 후에 다시 뭐 인도한 후에 하면 무슨 대위 없다? 물상대위 없다. 읽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핵심 단어를 가지고 한다. 그게 그 다음 저당권자는 목적물 송수에 설정자가 취득한 화재 보험금 청구권에 관해서 무슨 대위 있다? 물상대위 있다. 그 다음 또 아까 저 강제 수용됐다. 토지가 강제 수용하고 수용 보상금 받았다. 뭐 물상대위 있지만 협의 취득하면 매매가 되는 걸로 본다. 무슨 대금? 자 그럼 매매대금, 매각대금, 협의취득, 다시 뭐 매매대금, 매각대금, 협의취득 이런 말을 하면 무슨 대위 없다? 물상대위 없다. 그 세 개 기억한다. 이게 그 다음 8번. 8번 갑니다. 여러분 갑은 X의 1번 저당권을 취득하고 을이 전세권을 모았다? 취득. 그 후 병이 2번.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이거 선생 1번 저당권 2번 전세권 됐습니까? 저당권으로서 2번인데 저당권으로서 2번이고
순위로 하면 몇 순위? 3순위. 중간에 무슨 건이 들어있으니까 전세. 선생 1번 저당권 전세권하고 공동 1번 아니야? 아닙니다. 공동이라는 건 없다. 다시 무조건 하면은 요 2번 저당권은 저당권자로서 몇 번째다? 두 번째다는 말이지. 순위로 하면은 자 1번 무슨 건? 저당권. 2번 전세권. 3번. 그렇지. 3번 무슨 건? 저당권. 자 말소 몇 순위? 1순위. 무조건 최초 저당권을 말소 기준권리라 하잖아. 그지? 하면은 무조건 뭐하고? 소멸. 무슨 것? 깨끗. 그죠? 근데 여기는 무슨 건이 있다면? 유치권. 유치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지? 그래서 답은 뭐만? 갑, 을, 병 무조건 소멸하고 무슨 건은? 유치권은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누가 경매를 신청하든 됐습니까? 경매가 되면 무슨 권을 제외한? 유치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는 뭐한다? 소멸한다.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이런 거. 너무 쉬운 거다 이거. 근데 이런 형태 나온다 이거. 일단은 등기부 얘기 되는 거 항상 저 1번에 저당권, 건저당권 나오면 무슨 것? 깨끗. 그러나 무슨 권은? 유치권은 경락인에게 대항하려면은 경락인에게 대항하려면은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다시 무슨 신청 등 전에 경매 신청 등기 전에 유치권이 승립했다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고 이후에도 유치권 승립한다 유치권 되는데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다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을 뿐이다 다시 경매 신청 전에 유치권 승립했다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다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러면 경락인이 오더라도 반할 무슨 절? 거절. 근데 뭐 이후에? 신청 후에, 신청, 경매 신청 후에 유치권이 성립했다.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달라고 하면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줘야 된다. 그래서 요, 유치권에서는 경매 신청 전이냐? 후냐? 전에 성립했다.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 그래서 여기 핵심 단어. 8번 본문의 핵심 단어 경매 신청 전에 수리하고 유치권 행사 중이다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뭐를 제외한? 유치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는 무슨 것? 깨끗 말소가 몇 순위이기 때문에 1순위 그치? 자 그 다음 9번 갑니다 9번 여러분 갑은 그 소유의 나대지 X 토지에 을의 저당권을 설정한 뒤, 저 을이 채권자입니다. 됐습니까? 을의 저당권을 설정한 뒤 무슨 축? 신축. 그럼 토지의 저당권 이후에 무슨 축? 신축. 이 무슨 경매 유형이다? 일괄. 중요한 건 실행시에 동일하면 무슨 경매? 일괄 경매. 자, 그러면 어쨌든 여러분 누구 토지에? 갑 토지에. 누가 저당권 치르겠다? 을이. 을이 채권자다, 그지? 자, X, 기억합니다. X 토지의 저당권 실행한 경매 개시 결정 전에, 갑이 A에게 건물 소유권을 뭐한 경우? 이전한 경우. 됐습니까? 갑이 A에게 무슨 건? 소유권이 이전한 경우. 자, 을은 X 토지와 건물 일괄 경매 있다, 없다? 없다. 왜? 토지는 누구? 갑. 건물은 A. 토지는 갑. 건물은 A. 하니까 무슨 경매 못한다? 일괄 경매 못한다. 을의 저당권이 실행되어 B가 X 토지를 뭐하고 매수하여 매각 대금을 다낸 경우는 갑은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와. 설정 당시에 뭐가 없었다? 건물이 없었다. 설정 당시에 뭐가 없었다? 건물이 없었다. 나대지에 나오면 일단 결론은 법정상권 무조건 승립하지 않는다. 저당권이 실행된 뒤 X 토지에 대한 통상 강제 경매 실시에 C가 토지를 경매를 취득한 경우 됐습니까? C가 토지를 취득한 경우 갑은 관습상의 법정상권을 취득할 수 없고 어쨌든 이거는 법정상권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 나대지의 저당권 이후에 무슨 축? 신축된 거예요. 그럼 만약에 실행 당시에 다르면은 뭐만 실행 뭐
토지만 실행, 경락이는 건물 뭐 철거하고 법정상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시가 토지를 취득한 경우 갑은 간섭상의 법정에서 취득하지 못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 뭐 한다? 빨리 철거. 그래서 디귿 5 설정 뒤에 D가 X 토지를 매수치하고 그 토지의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저당권이 실행되면 자 실행된 목적물의 필요비 상한 청구권자는 무슨 변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무슨 변제? 우선 변제. 자 다시 실행된 목적물의 비용을 지출한 사람이 있으면 무슨 변제? 우선 변제. 경락. 자 여러분 배당 순서 한번 보자. 배당 순서 빨리 1번 비용, 2번 법률, 3번 순위 비교, 4번 일반 채권. 다시 1번 뭐 비용. 비용은 어떻게? 실행 비용. 이 순위가 요거 아까 그 건물에 뭐 전세권자나 지상권자나 건물 가지고 있었다. 비용 들어갔다. 나중에 그 건물이 무슨 매가 됐다? 경매가 됐다. 매수인으로 배당받은다. 빨리 2순위. 요 제3취득자의 필요비, 유익비. 여기는 뭐, 여기는 누구? 제3취득자. 무슨 보증인? 건물 소유자는? 여기는 제3취득자고, 여기는 무슨 보증인? 물상 보증인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됐습니까? 무슨 보증인은 해당되지 않는다? 물상. 물상 보증인 빼고 그 물건을 처음에 채무자면서 설정자, 다시 뭐 채무자면서 설정자, 그 다음 무슨 보증인? 물상 보증인은 요 제3취득자 필요비 유익비 있다 없다? 없고 다시 채무자면서 설정자와 다시 뭐 채무자면서 설정자와 무슨 보증인은? 물상 보증인은 채무자이면서 저당권 설정자는 거기에 만약에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요 제3취득자의 필요비 유익비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외에 그 물건 가지고 있으면서 비용 들어간 사람은 그 물건이 뭐 됐다? 실행됐다? 매수인으로 배당받는다? 2순위. 그럼 법률, 주택, 상가 뭐 무슨 보증금?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 하고 요거하고 순위 같은 게 근로기준법 매달분 임금 3월분 임금 우선 특권 임금 우선 특권 하고 요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다음에 나오는 게 뭐 국세징수법 그렇지 당했어요. 이것도 그래서 요거 국민을 위한 세금이 먼저 국민을 위한 법률이 우선 그 다음 뭐 당했어요. 그 다음에 순위비교 일반채권 이렇게 간다게. 그래서 설정 뒤에 D가 X 매수 취득했는데 토지 필요비를 지출했는데 그 저당권 실행으로 어쨌든 소유권 상실했다. 그 물건에 그 물건이 무슨 매가 됐다? 경매가 됐다. 그 경매된 물건에 뭐가 들어간 경우는 비용, 한건 비용 산청권이 있다 없다? 있다. 몇 순위? 2순위. 누구 빼고? 물상 보증인과, 다시 무슨 보증인과? 물상 보증인과 채무자이면서 무슨 자? 설정자를 제외하고 그 어떤 경매, 물건이 경매가 됐다. 그 물건을 뭐 가지고 있든지 어쨌든 그 물건에 비용 들어간 사람은 비용 몇 순위로 배당받는다? 빨리? 2순위. 그 다음 10번 그래서 9번에는 디귿만 맞고 나머지 틀린다 그지? 그 다음 저당권 소멸 원인이 아닌 거 4번 무슨 건? 지상권을 목적으로 제3자가 저당권 설정 후 자 오늘 한 거잖아 혼동 꼬리 물기 무슨 건에? 지상권에 무슨 건이 물고 있다? 저당권자가 물고 있다? 근데 토지 소유자 지상권을 뭐 해도 취득해도 누가 물고 있기 때문에 저당권자가 물고 있기 때문에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그렇지. 오늘 그거지 그지?
지상권에 무슨 권이 설정되어 있으니까 저당권이 꼬리 물고 있다. 그럼 지상권자 토지 사거나 토지 소유자가 건물 사도 지상권을 혼돈으로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오늘 맞습니까? 예. 나머지 소멸하고. 그 다음 근저당. 여러분 근저당은 결산기가 언제냐? 결산기는 기간 정해지면 기간 정해진 때.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자 여기에 1번 근저당이 있고 2번 저당권, 3번 저당권이 있는데 아직 기간 남아있다. 결산. 근데 다른 사람이 실행하면 어쨌든 저당권, 근저당권은 무조건 무슨 것? 깨끗. 그럼 아직 기간 남아있는데도 소멸하고 언제를 기준으로 다른 사람이 경매를 했다. 언제? 매각대금 무슨 시? 완납시. 매각대금 무슨 시? 완납시. 다른 사람이 근저당권자 자신이 신청하면 뭐? 신청시. 다시 근저당권자 자신이 신청하면 뭐? 빨리 신청시. 다른 사람이 신청하면은 뭐? 매각대금 뭐? 완납시. 그러면 여러분 조심해야 될게 여기에 1번 근저당 값, 2번 근저당 을. 을이 을이 신청했다. 이거는 언제? 빨리 신청시. 값은 매각대금 뭐? 완납시. 그래서 그럼 1번 근 11번 최고액은 반드시 등기해야 되고 피담보책 경우 확정지에는 당사 약정으로 근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여러분 저번에 했죠. 본사 대리점 외상거래계약 최고액 결산기 했잖아요. 무슨 기가 되기 전이라도 결산기 되기 전이라도 무슨 돈 다 갖고 나 이제 뭐 하기 싫어 외상하기 싫어 하면 이제 채권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소멸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확정된 최고액을 초과한 경우 자 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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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뭐가? 채무자 하면 무조건 무슨 부? 전부. 채무자가 아니면 뭐 최고액만 항상 딱 두 부류다. 초과한 경우 채무자 채무자 빨리 전부. 채무자가 아니면 최고액만. 그럼 저당권에도 마찬가지다. 채무자 하면 무조건 무슨 부? 전부. 채무자가 아니면 뭐 비담보 채권만. 초과한 경우 다음에 무슨 보증인이 나왔노? 물상보증인 하면 무슨 액만? 최고액만 변제하면은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그 다음에 최선순위 근저당권자 경매를 신청하여 개시 결정이 되면 신청 시에 확정된다. 핵심 단어 찾아. 뭐가 핵심 단어고? 에? 에? 핵심 단어는 뭐가 핵심 단어고 그게? 경우 다음에 뭐 그가 핵심이지. 경우 다음에 뭐 그 신청한 사람은 그 말이지. 뭐가 핵심 단어고 그 하면 무슨 시? 신청 시. 핵심 단어는 그 뭐가 핵심 단어고 그거는 그가 핵심이지. 그가 신청한 그 근저당권은 무슨 시? 신청 시.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5번도 짱 중요다. 5번도. 자, 5번은 뭐냐면은, 여러분, 근저당에서, 1번 근저당, 그지? 2번 저당권, 3번 저당권이 있는데, 1번 근저당권, 예를 들면 최고에 뭐 3억 됐다. 얼마? 3억. 자, 2번과 3번은 저당권 설정할 때 1번이 얼마까지 가져간다고 생각하고, 얼마까지 가져간다고 생각하고, 3억. 얼마까지? 3억. 그래서 2번과 3번은 1번이 얼마만 가져가면 3억만 가져가면 누가 가져가든 어떻게 가든 어떤 식으로 가져가든 금방 뭐래노? 다시 누가 가져가든 어떻게 가져가든 어떤 식으로 가져가든 뭐래노? 후순위 권리자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다. 얼마만 가져가면 3억. 됐습니까? 제가 요거 어디서 알았냐면은 여러분 그 옛날에 대하 드라마 저는 좋아하거든. 대하 드라마에 근초광이라는 게 했는데 그 근초광이 사랑하는 여인이 어디 가가 있었냐면 고구려 가가 있었거든. 그래서 그때는
종이가 없었잖아요. 그 목편에다가 막 편지를 쓰거든. 목편에다가 저 자기 사랑하는 여인한테 너는 어디에 있어도 고구려에 있어도 어디에 있든 누가 하고 있든 어떤 식으로 있든 너는 무슨 여자다? 내 여자다. 아, 그게 딱 들었는데 가슴이 확 와닿더라. 예? 다시 어디에 있든 누가 하고 있든 너는 무슨 여자다? 내 여자다. 아, 너무 너무 가슴이 와닿는 거지. 그래서 자, 요 1번 건전한 얼마만 가져가면은 얼마만 3억만 가져가면 2번과 3번은 1번이 얼마 가져간다고 생각하고 있다. 3억. 그럼 누가 가져가든 어떻게 가져가든 어떤 식으로 가져가든 얼마만 가져가면은 3억만 가져가면 후순위 권리자에게는 피해를 주는 게 아니다. 그래서 건전당은 요 금액 정액하는 거 빼고 전부 다 바꿀 수 있다. 채권자, 채무자, 기본계약, 결산기 다 바꾸는데 중요한 거는 후순위 권리자는 무슨 관계인이 아니다.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뭐만 빼고 금액 정해가는 거 빼고 바꾸더라도. 그래서 근저당은 무슨 기가 되기 전에는 결산기가 되기 전에는 전부 다 자유롭게 다시 무수롭게 자유롭게 합의로 자기들끼리 합의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다시 뭐 채권자, 채무자, 기본계약, 결산기 바꾸더라도 후순위 권리자 뭐 없이 동의 없이. 그래서 그 5번 굉장히 중요한 지문이다 말이지. 확정되기 전에는 채무 원인 변경, 뭐 원인 변경, 채권자, 채무자 뭐 다 바꿀 수 있다. 금액 뭐 하는 거 빼고 정해가는 거 빼고. 근데 후순위 권리자 뭐 없이 동의 없이 후순위 권리자의 승낙을 얻어야 된다.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다. 그러면 승낙이 있어야 된다 하면 OX, X. 그거 꼭 생각한다. 아까 그래서 아까 누가 가져가든 어떤 식으로 하든 어떻게 가져가든 가져가더라도 3억 요 금액 정해가는 거 빼고 누가 가져가든 후순위 권리자하고 아무 관계 없다. 그래서 후순위 권리자 뭐 없이 승낙 없이 다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꼭 기억한다. 중요한 지문이 되게. 또 나왔네 또 나왔네. 12번 틀린 거. 초과령 경우 나오면 그 다음 주어. 물상보증인은 하면 얼마 갚아야 빨리? 얼마? 최고액만. 근데 전액 나오면 누가 와야지? 채무자. 그치. 간단하잖아요, 그게. 자꾸 이제 문제 풀다 보면은. 됐습니까? 예.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하면, 경우 다음에 이제 주어가 중요하다. 두부류. 채무자, 무슨 부? 전부. 채무자가 아닌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나오면 무슨 액만? 최고액만. 하는 거, 그치?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3번 확정되면은 그 다음부터 저당권으로 바뀝니다. 확정되면은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담보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나왔네 또 나왔네. 4번 건저당권자가 신청했습니다. 그 건저당 신청한 사람은 그 건저당권은 무슨 시? 신청시. 그 건저당권이 아니고 선순위 건저당 후순위 건저당 이런 말로 하면 뭐 매각대금 뭐 완납시 이렇게 하는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죠, 그제? 그런가? 그 밑에 바로 나오죠. 후순위 건전당권자 경매를 신청했다. 후순위 건전당권자 경매를 신청했다는 말은 뭐 다른 사람이 신청했다는 거지. 다른 후순위 선순위 이런 말 넣으면은 후순위 선순위 이렇게 나오고 그 건전당 안 나오면은 다른 사람이 신청했는 거지. 무슨 내 매각대금 뭐 완납시 그지? 또 나왔네 또 나왔네. 13번 틀린 것 1번. 아까 뭐 전에는 확정 전에는 금액 정해가는 것 빼고 전부 다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뭐 없이 제일 중요한 건 후순위 권리자 뭐 없이 동의 없이 승낙 없이 동의를 얻어야 된다. 후순 근저당에서 다 바꿀 수 있는데 동의를 얻어야 된다. 승낙을 얻어야 된다. 이런 말로 뭐 OX X 그치? 나머지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면 되고. 쉽죠? 저당권 건저당권은 또 나오는 거 있거든, 그죠? 예. 이게 예? 헷갈리는 게 아니라 뭐 안 헷갈리게 해야지. 또 나왔네, 또 나왔네. 후순위권자 신청으로 후순위권자 신청으로 했는데 맨 끝에 누구
그 선순이 건전한 건자 하면 뭐 매각댁은 뭐 완납시. 그치? 쉽죠? 이런 거. 국어, 국어. 어느 거? 국어. 자, 근데 이제 요거, 요거 15번, 16번은 제가 수업 시간에 좀 안 했는데 이론만 설명하고. 자, 15번 한번 보자. 15번. 이게 한 것도 없는데 한 시간 다 가부터. 미치겠다. 무슨 심의 하고 있단 말이고. 열심히. 아, 그렇지. 중요하지. 갑은 채무자 을의 X 토지와 제3자 병 Y 토지에 대해서 5천만 원 1번 공동 저당권을 하고, 정이 X 토지에 뭐 을에 대한 채권으로 2천만 원 2번 저당권, 무가 Y 토지에 대해서 피담보 채용 3천만 원의 2번 저당권을 뭐 했다? 취득했다. 자, 그림 그리자. 그림. 뭐 그리자? 그림 그리자. 됐습니까? 갑은 채권자입니다. 갑이 을에게 얼마? 5천만 원. 5천만 원 하고 X 요 토지, 요 Y 토지. Y는 무슨 보증인? 물상 보증인. 무슨 보증인? 물상. 요거는 뭐? 채무자 토지. 자, 1번 공동저당, 1번 갑 공동 5천만원, 1번 갑 공동 얼마? 5천만원 하고, 2번, 됐습니까? 2번, 정, 이 물상보증이 병이다, 그치? 병, 2번, 정, 저당권 얼마? 2천만원, 2번, 무, 어? 얼마? 3천만 원. 자, 여러분, 요거, 하나는 채무자, 하나는 무슨 보증인? 물상 보증인. 자, 원칙은, 이 지금 공동 저당권자잖아, 그지? 자, 그러면은, 어쨌든 여기 해놨는데, 여기하고 여기 해놨는데, 그지? 자, 원칙은, 만약 채무자가 갚아야 되는데, 못 갚았다, 누구 거 실행하고? 채무자 거 실행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무슨 보증인? 물상보증인. 그 1, 1, 이거 원칙.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둘 다 채무자 거다. 다시, 둘 다 채무자면은 두 개 다 실행하면 경매가에게 뭐하여? 비례. 이러거든. 근데 하나는 채무자, 하나는 물상보증인. 잘 논다. 둘 다 채무자 거다. 동시에 실행한다. 경매가에게 뭐? 비례. 근데 요것처럼 하나는 채무자, 하나는 무슨 보증인? 물상보증인. 실행만 동시에 할 뿐이지. 다시, 실행만 무슨 시에? 동시에 할 뿐이지. 배당받는 거는 뭐부터 먼저 전액배당? 채무자 전액배당받고 부족한 게 있으면 무슨 보증인? 물상보증인. 따로 실행하는 거나 똑같이, 그지? 다시, 원칙은 어느 1, 누구 거 먼저 실행? 채무자 전액 실행해서 배당받고 부족한 게 있으면 무슨 보증인? 물상보증인. 그럼 동시에 실행해도 누구 실행만 동시에 할 뿐이지. 그럼 둘 다 채무자인 경우는 동시에 실행하면 경매가에게 뭐 비례. 근데 이렇게 하나는 채무자 하나는 물상보증인 실행만 동시에 할 뿐이지. 다시 뭐 실행만 동시에 할 뿐이지. 누구 것부터 전액배당? 빨리 채무자 전액배당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무슨 보증인? 물상보증인. 지금 됐습니까? 곧 잘 나온다. 셋, 처음부터 물상보증인 전액 실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전액 배당 받았습니다. 얼마 배당 받았다? 5천. 배당 받았다 말이지. 얼마 배당 받았다? 5천. 5천 배당 받았다 말이지. 5천 배당 받았다고. 누가? 채권자가. 그러면 누가 갚아야 될 거를? 채무자가 갚아야 될 걸 누가 갚았노? 물상보증인. 뭐로? 집으로. 아, 토지로 갚았잖아요. 누가 갚았다? 누가 갚았노? 빨리. 물상보증이 뭘 가지고? 토지를 가지고. 실행해서 경매가 됐다는 말은 누가 갚은 거랑 마찬가지. 무슨 보증이니? 물상보증이니. 뭘 가지고? 토지를 가지고 했죠. 자, 그러면 이제 누가 갚았기 때문에 물상보증이 갚았으면 이 채권을 이제 다시 누가 행사하냐면 물상보증이 채무자 목적물에 행사할 수 있단 말이 되겠습니까? 자, 했는데
거기에 Y 토지가 경매대에서 배당금의 5천만 전액 값이 배당된 후 끊고, 그 다음에 X 토지 매각 대금 4천. 근데,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누가 돈 갚았노? 물성보증이 갚았잖아, 그지? 맞습니까? 예. 물성보증이 또 X 토지 매각 대금 뭐 4천만 원이 뭐 됐다? 배당 되는 경우, 누가 배당받은 경우? 자, 그러면 X 토지가 얼마? 얼마에 배당됐다? 4천.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아까 누가 돈 갚았노? 물성보증인. 그럼 물성보증인이 만약에 원래 채무자 목적물 실행해서 돈 받으면 되는데, 요 문은 누구한테 돈 받을 거 있노? 물성보증인한테. 무슨 보증인? 물성보증. 그래서 만약에 이 X 토지가 실행되면은 1번 누가? 원칙은 누가 실행하노? 물성보증이 실행하는데 누구? 물성보증한테 또 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 누구고? 무지. 그래서 엑스토지가 경매됐을 때는 물성보증이 후순위권자, 무가 먼저 배당받고, 무슨 보증인? 물성보증인의 저당권자. 저당권자는 무는 누구한테 돈 받을 거 있노? 원래 물성보증인. 그럼 물성보증인이 여기에서 채권자를 대위해서 실행한단 말이지. 누가 돈 갚았기 때문에? 물성보증이 갚았으니까 다시 채권자의 권리를 누가 행사한다? 물성보증이. 근데 엑스토지 4천만 원 됐으면 물성보증이 받아야 되는데, 물성보증인한테 돈 받을 거 있는 사람 누구? 빨리. 무잖아요. 그래서 요 채무자 목적물 실행하면 물성보증이 저당권자가 먼저 배당받고, 남는 게 있으면 무슨 보증인? 물성보증인 병. 무슨 보증인? 물성보증인 병. 그 다음에 또 남는 게 있으면 누구? 정저당권, 이렇게. 채무자 후순위 저당권자. 이렇단 말이에요. 다시, 물성보증이 전액 실행됐다. 누가 돈 갚았다? 물성보증이. 그럼 물성보증인이 돈 갚은 사람이 다시 채권을 이전받아가지고 누구 목적물 실행? 빨리. 채무자. 누가 돈 갚았으니까? 물성보증인이 채권 이전받아가지고 행사한다. 누구 목적물? 채무자 목적. 그럼 채무자 목적물에서는 누가 먼저 배당? 물상보증인한테 돈 받을 수 있는 채권자, 뭐 저당권자, 후순위 저당권자 배당받고, 남는 게 있으면 무슨 보증인? 물상보증인. 남는 게 있으면 뭐 정저당권. 그럼 자, 여기 얼마에 경락됐노? 4천. 그럼 물상보증인 후순위 저당권자 얼마 받을 거 있노? 3천. 요거 얼마 배당받고? 3천. 배당받고 천은 누가 가져간다? 빨리. 1천은 누가 가져간다? 물상보증인. 정은 이런 땡전도 못 가져간다. 정은 얼마 배당받냐 하면 뭐 0원. 물성보증인 하면 얼마? 1000만 원. 뭐 중에? 4천. 자기 또 돈 얼마 갚았노? 5천 갚았잖아요. 5천 갚았는데 채무자 목적물은 4천 됐거든. 그러면 요 물성보증인 후순위권자는 누가 돈 갚아야 되노? 물성보증인 갚아야 되잖아요, 그지? 그래서 4천 중에서 누가? 물성보증인 후순위권자가 배당받고 얼마? 3천. 나머지 얼마? 1000. 그래도 자기는 얼마 받은 것밖에 안 되노? 얼마 돈 갚고, 얼마 갚고? 5천 갚고 얼마 받았노? 4천 받았지. 요거는 누가 갚아야 되노? 물상보증인이 갚아야 되잖아, 이제. 물상보증인이 갚아야 될걸. 지금 물상보증인이 목적물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요 물은 누구한테 돈 받을 거 있노? 물상보증인. 맞습니까? 예. 그럼 자기는 얼마 갚고? 5천 갚고 자기는 지금 얼마 받았노? 4천 받았지. 그러니까 요 채무자 후순위권자는 돈 받을 거 있다 없다? 없다. 0은 이렇게 간다. 그래도 물상보증인은 아직까지 얼마 손해보고 있다? 천만 원. 그렇지. 맞습니까? 예. 그거. 자, 그래서 무가 X 토지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하면 얼마? 빨리. 3천. 병이 X토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하면 얼마? 천. 정은 얼마 배당받는가 하면 뭐? 영원. 이렇게 한대. 꼭 기억한다. 다시 물성보증이 전액 실행했다. 전액 실행 당한 경우는 다시 나중에 무슨 보증이니? 물성보증인이 채권자의 권리를 다시 채무자의 권리 행사할 수 있다. 자기가 갚았기 때문에. 갚은 사람이 채무자의 다시 부동산에 실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채무자 경매가에서는 누가 먼저 배당받고?
물상보정이 후순위권자가 먼저 배당받고 남는 게 있으면 무슨 보정인? 물상보정인. 남는 게 있으면 채무자, 후순위권자 이렇게 받는다. 배당 순서 꼭 기억한다. 중요.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문은 얼마 배당받는가 하면 얼마? 3천. 또 병은 얼마 배당받는가 하면 뭐? 천. 그 다음에 여기서 정이 배당받는 금액 하면 뭐? 영원. 이렇게 한다. 예.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자, 16번. 갑은 을에게 3억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 갑은, 주어, 갑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하면, 갑은 채권자, 을은 무슨 자? 채무자. 을 소유의 X와 Y 건물의 1번 공동저당. 자, 요거는 둘 다 채무자다. 둘 다 채무자는 동시에 실행하면 경매가액이 뭐해서? 비례. 자, 요거는, 갑이 을에게 얼마? 3억. 그 다음에 X와 Y 둘 다 누구 거다 빨리? 둘 다 누구? 채무자. 둘 다 누구? 채무자. 자, 1번 갑 공동 3억. 1번 갑 공동 얼마? 3억 하고, 그 다음에 병은 X 토지에 2억 4천. 병은 2번 병은 X 토지의 저당권 얼마? 2억 4천. 2번 누구? 정. 정은 얼마? 1억 6천. 저당권 1억 6천. 근데 X가 얼마에 경락되어 있냐면 X는 얼마? 4억. X는 경매가액이 얼마 돼? 경매됐다? 4억. 경매가액. 요것도 경매가액이 얼마? 얼마? 2억. 이니까 이걸 가지고 두 개 동시에 실행했습니다. 어떻게 실행? 그냥 여러분 그냥 머리 좋은 사람 그냥 경매가액에 비례하니까 몇 대 1? 2대 1이잖아요. 몇 대 1? 2대 1. 그럼 3억이니까 요거 얼마? 요거 얼마? 2억. 요거 얼마? 1억. 그러면 이 갑이, 그래서 이 갑은 여기 2억, 요거 1억 해서 얼마 배당받는다? 3억. 그러면 4억에서 요거 2억 가져갔으니까 병은 얼마? 2억. 요거는 2억 중에서 1억 가져갔으니까 요거 얼마? 1억. 이렇게 하는 거지. 선생, 그럼 이제 그거는 이제 그냥 의리짐작으로 머리로 하는 거고, 이제 요건 경매가액에 뭐 한다? 비례. 다시 경매가액에 어떻게? 비례. 그럼 갑이 가져가는 금액만 정해지면 나머지는 누가? 후순위권자가 가져가잖아요. 그지? 자, 요 계산하는 거. 자, X가, 갑이 X에서 배당 받는 건 얼마냐면은, 자, 받을 금액 얼마? 받을 금액 얼마? 3억. 곱하기 담보물 합산액. 합산액, 두 개 합산해서 얼마? 6억. 얼마? 6억. 해당 목적물 가액. 해당 담보물 가액. 얼마? 얼마? 4억. 얼마? 4억. 하면 3분의 2. 얼마? 3분의 2. 3억에서 3분의 2는 얼마고? 2억이지. 그래서 요거는 얼마? 2억. 한 개만 정해지면 되거든. 요게 2억이면 요거는 얼마? 1억 합쳐서. 그럼 요거 2억 정해졌잖아요. 요거는 나머지는 얼마? 4억에서 선순위가 얼마 가져가니까? 2억 가져가니까 나머지 얼마? 2억. 그럼 병이 배당받는 금액 하면 얼마? 2억. 그 다음 정이 배당받는 금액 하면 얼마? 1억. 이렇게 한다. 그럼 요거는 왜 1억이냐면 요 다시 한 번 더 해보면 되지. 요건 1억은 됐습니까? 뭐 갑이 Y에서 배당받는 거 받을 금액 얼마? 3억 곱하기 담보물 합산액 얼마? 두 개 합쳐서 얼마? 얼마? 6억. 분의 해당 목적물 가액 얼마? 2억. 하면 3분의 1이니까 이거 얼마? 1억.
그래서 요거 1억.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1억 가져가면 2억에서 1억 가져가면 저건 얼마? 1억. 그치? 그래서 요거는 얼마 배당받냐 하면은 1억 6천 중에서 얼마? 1억. 요거는 2억 4천 중에서 얼마? 2억. 이렇게 한다. 됐으면 둘 다 목적물 때는 경매가 이게 뭐 해서? 비례. 되겠습니까? 예. 잠깐 쉬었다가 계속 하자.